먼저 사전에 집계된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과 방송 점수, 팬 사전 투표 점수입니다. 여기에 생방송중 집계된 실시간 앱 투표 점수를 합친 결과 더쇼 초이스의 주인공은 에이티즈 축하합니다. 더쇼 초이스 에이티즈 소감 들어볼게요.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컴백하고 상을 받게 돼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에이틴이 항상 저희 이번 컴백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늘 꿋꿋이 저희 옆에서 저희 믿고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 항상 우리 KQ 대표님, 김규혁 대표님 비롯해 KQ 식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옆에서 저희를 지켜준 에이틴이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8명의 부모님 항상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더 열심히 하는 에이티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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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에이티즈 여러분이 영원한 꿈에서 깨어나는 특별한 앵콜 무대를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더쇼 방송이 끝나면 공개되는 미공개 꿀잼 영상 더쇼 부캐 프로그램 비하인드 더쇼와 더쇼 온라인 채널 더케이팝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 더쇼의 마무리는 션쇼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 생일 축하해 주신 여러분께 드리는 션쇼의 답가 플레이. 션쇼는 사랑 먹을 때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고마워요 포동포동한 내 볼살 어떡하지 이제부터 네 거야. 와, 네, 션쇼가 태어난 계절 8월 매주 귀염이 터지는 더쇼와 함께해요.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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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틴이 고마워요. 에이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에 들게요. 자, 우리 꿈을 꿔볼까요? 꿈꾸러 가죠. 꿈꾸러. 꿈을 꿔보자. 꿈을. 꿈꾸러. 작은 떨림 처음 느껴보는 내가 든 듯한 기분이 날 삼켜요. 꿈에서도 본 적 없는 꿈꾸는 기분이야. 꿈이라고 단정 짓게 확실한 느낌이라 그려내 그려내 그림 지성까지 선명한데 널 다시 마주할 날만 사랑해.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잘 모르던 내 늘 마주친 눈에 잡을 수 없이 널 달아내 난 마치 꿈에서 꿈을 꾼 듯이 찾았어 헤매다 너란 꿈을 방황하는 나 가자 픽서 그 어떤 것도 너를 채울 수 없어 매일매일 그거는 밤도 전부 사라져가 매일매일 내게가 떠나질 않아 널 찾아 헤매는 날 구해도 세월 Nobody Seaworld 전으로 돌아갈 순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널 마주친 후에 나 걷잡을 수 없이 더 갈망하게 되는 걸 깨지 못해 너란 꿈에 살아